그녀가 이처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게 된 건 7년 전부터였다고 한다. 식단 이렇게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살려고 그러죠. 제가 젊은 나이에 당뇨 전 단계에 있었는데 당뇨 수치가 110에서 115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걸 무시하고 살다가 췌장암을 알았어요. 지금도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. 당뇨 전 단계였음에도 췌장암에 걸렸다? 늘 아침 출근 8시까지 해서 거의 집에는 한 9시 가까이 돼야 들어와야 되고 네,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이 많았죠. 아무래도 49살에 이제 그 췌장암이 왔는데 췌장암 2기에서 3기 정도인데 그 2015년 10월 11일 날 수술했어요. 100% 중에서 30%는 절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췌장암 진단 10년 전부터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무시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1년에 제가 한 번씩 하는데도 늘 경계선이지 약 복용할 정도는 아니니까 체중을 좀 조절을 하셔라. 40대에 그런 병원에서 아마 충고를 받으면은 친구들끼리도 야, 나 당도 높아, 혈압도 있어. 뭐 이 정도 진짜 농담 삼아 그렇게 말했지 그걸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질 않았어. 그렇게 당뇨 전 단계를 방치한 결과 고혈압에 고지혈증도 앓게 되고 결국 49이라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까지 발병하고 말았다. 하늘이 무너지죠. 믿어지지가 않고 하늘이 무너졌죠. 시간이 지나면 늘 아쉬움이 있듯이 아 제가 그때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이런 큰 췌장암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저희한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네, 췌장암을 진단받으신 거는 참 뭐 좋은 일은 아니죠. 네. 하지만 이게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이 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신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당뇨병이 아니고 당뇨병 전 단계에서 또 이런 또 천천병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들으시니까 더 놀라셨을 것 같고 어쨌든 잘 치료 받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췌장암의 위험이 또 훨씬 더 높다. 뭐 그런 것도 아마 네, 좀 네. 나온 것 같아요. 네, 본 사례자에서 봤듯이 혈당 110이었단 말이죠. 110이라고 당뇨가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되고 110부터 관리의 시작이다. 여기서부터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사례자같이 췌장암부터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110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수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. 혈당 110에 주목해야 한다? 그 110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병증 중에서도 이제 혈관 합병증 중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경동맥, 목의 혈관에 동맥경 같은 게 없는 거를 이제 검사하는 맞아요.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동맥이 1mm 이상이면은 이러다가 중풍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.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구 결과가 그렇거든요. 벌써 혈당이 110 정도가 넘어가기 맞아요. 시작할 때부터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전 단계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